나밥 먹어야겠다 이제. 배고프다. 야,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먹고 싶은 거? 뭐 먹고 싶은 거야 많지. 밀가루면 햄버거 먹을까? 햄버거 요청한 거 있었는데, 그 햄버거 최대 몇개 먹을 수 있어? 아, 햄치면 난못 먹는데 많이. 아니, 그렇다기보다는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. 자기는 그러네. 자기 어차피 많이 먹어봐야 두개 먹을 것 같은데. 많이 먹어봐요. 왜냐면 우리 항상 하나만 시켜서 감자튀김 이런 거 먹고 하니까. 감튀랑 먹고 이러면 자기 많이 못 먹을 텐데, 근데. 그지? 사람들이 기대에 부응을 못할 텐데. 자기 그리고 감튀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햄버거 많이 안 먹잖아, 원래. 햄버거 하나만. 난 자기 두개 이상 먹은 거못 본, 한개 이상 먹은 거못본거 같은데. 한 개만 먹은 거 같은데, 거의. 맨날 감튀만 먹잖아. 자기야, 감튀 먹고 그러니까. 자기야. 햄버거가 금액이 좀 있잖아. 비싸서 안 먹는 거야. 감자튀김이 싸잖아. 세트로 하면 감자튀김이 얼마인지 알아? 엄청 싸지. 그걸 내가 왜 먹겠어. 햄버거 비싸니까 그래서 하는 거. 내가 맨날 햄버거 뭐 먹지? 이렇게 다 고민하지? 두개 이상 시키고 싶다는 의사야. 마법 시켜봐, 그럼 한번. 마법 시켜봐. 어디로? 제가 먹고 싶은데. 몇개 시켜야 되지? 햄버거가 도착을 했고요. 나 이렇게 많이 시킨 거 처음이야, 햄버거. 나도 처음이야. 이건 뭐지? 쿠키 서비스로 드셨네. 뭐 김종국 씨? 김종국 씨? 단백질 먹고 벌크업 하라는 건가? 나 햄버거 이렇게 많이 시켜야 돼. 나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도 돼? 뭐 시켰는지 다 까먹었어. 이렇게 많이 시킨 적이 없어서 나는 뭐 시켰는지 일단 기억 안 세트는 나. 하나 될 거야. 세트가 난 어, 기본 이거 그거밖에 안 세트 들어있네. 감튀에 콜라 하나에 통가슴살 후라이 하나 추가했어요. 사이즈. 여기 있다. 이거 한입 줘. 자기는 나한테 안줄 거잖아. 줄 수는 있는데 이게 기록이다 보니까. 아, 무슨 기록이 있는데요? 아, 저기 잘 뜯네. 나 먹고 싶어가지고 손 떨려가지고. 아니, 자기가 여섯 개는 뭔 소리야. 너무 많잖아. 먹을 수 있겠어? 모르겠네. 그래서 일곱 개 시킬 걸 여섯 개를 시킨 건데, 일곱 개 시킬 거 그냥. 나 하나 더 시킬 거 그래. 빵. 맛있게 드시라요. 무거운 거를 나중에 먹어야 돼. 머쉬룸, 베이컨, 치즈, 베이컨, 패시. 아마 이게 제일 무거운 거. 오, 맛있겠는데. 첫 번째 거. 기본? 기본. 자기가 많은데 내가 하나 들고 있으니까 좀 뭔가 기분이 안 좋네. 씁쓸하지, 좀. 아, 난 되게 뭔가 많이. 자기 수제버거 좋아하는데 오늘 많이 먹냐? 내가 두개 시켜본 적은 버거킹이 한번 있었고, 그때 말고는 성인 되고 나서 한 번도 없네. 나도 어렸을 때 햄버거를 여러 개 먹었던 것 같아. 근데 성인 되고 나서는 채드 몇개 먹었어? 두 개인가? 세 개인가 먹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두 개? 귀엽네. 애기였을 때 스물가위 버거인가? 아, 근데 사실 기억이 잘안 나. 몇 개, 채드 몇개 먹었는지. 아, 이거 같은 거 치즈 먹어야지. 치즈? 이번에는 치즈 먹어. 치즈 들어있는 거. 우와. 왜 연수 좀 자꾸 확인하시니? 뭐 시켰는지 봐. 자기가 오늘 메뉴 많이 먹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맛있는 게 뭔지 파악되는. 아, 뭔가 그런 거 있잖아. 내가 먹을 거를 어떤 사람이 따라하면,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, 내가 약간 맛있는 거 먹을 줄 아는 놈이라고 하는 건가 하고 보니까 기분 좋아지지 않아? 자기는 싫어하잖아, 내가 똑같은 거 먹으면. 못 나눠 먹으니까. 이거 뺏어 먹으니까. 오늘은 그럼 살짝 불안해해야 돼. 왜죠? 내가 뺏어 먹을 수도 있잖아. 안 돼, 안 돼. 이 CCTV가 있어서. 괜찮아, 사이즈 있어. 맛있어? 아직 안 먹었어. 감튀만 먹었어. 감튀 일부러 가렸어, 자기 먹고 싶어가. 어? 지금까지 전혀 생각 안 나고 있었는데 얘기를 하니까 하나만 먹어야 안될 되지. 것 같아. 하나만. 안 되지. 나도 자기 거안 먹잖아. 오늘은 기록을 세운 날이니까.
그거 다 먹고도 먹을 수 있으면 줄게. 그때는 이미 다 눅눅해버리지. 하얀만 지금 아니 안돼 안돼 그거 먹는 게 좋아. 어때? 치즈버거는 어때? 제가 좋아하는 맛이야? 그냥 기본은 패티의 맛, 빵의 맛, 토마토의 맛 이렇게 있잖아. 치즈가 들어가면은 그게 하나의 뭐 요리가 된다 그러니까. 그 맛과 맛의 접촉제라고 해야 되나? 이거 맛있네. 통 가슴살. 남대적이네. 이건 안 먹어본 건데. 네 거 먹어. 네 앞에 많잖아. 아, 시야에 안 들어와서. 시야에 들어오게 해야겠다. 어때 지금까지? 아직 수월합니까? 응. 한 입만 줘. 응. 맛있네? 감칠맛 없네. 이거 진짜 맛있네. 그거 시켰는데 후라이가 이렇게 소중할 줄. 남자식이 은근히 비차게 하는 것 같아. 어? 수프 밥 됐어? 배부른데? 어? 이거 생각보다 한 개 먹었어. 아무렇지 않았거든? 여섯 개는 무리야. 무리야? 지금 왜냐면 내가 지금 먹었는데 하나 먹고 지금 자기꺼 뺏어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. 잠깐 아까 햄버거 하나 더 치킨 거라 했잖아. 이 사이즈랑 감자튀김이 아직 남았는데도 배가 탔어. 감자튀김 남았어? 다 먹을 건데 아 머쉬룸 갈게요. 야 그건 좀 버거가 큰데? 뭐야 머쉬룸? 아이고 제일 비싼 거야. 제일 클만하네. 비싸네. 내가 원래 시킬 때 이거 시키자. 일본의 햄버거 집에서 나오는 버섯이랑 햄버거 같이 아 함박 같이 먹고 있는 느낌? 어, 약간 나는 이제 자기를 맨날 보니까 잘 그렇게 체감이 잘 안 됐거든. 체감이요? 응. 자기가 많이 먹는 그런 느낌. 뭐 가끔은 놀란 적 있지만. 왜냐면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얘기할 때 스스로가 많이 안 먹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. 평소에. 아니 안 먹어요 평소에. 어떠십니까? 지금 한 50% 정도 산 것 같습니다. 충분합니까? 지금 거뜬할 것 같습니다. 6개. 배가 엄청 부르네. 나도 지금 억지로 먹으려면 하나 정도는 더 먹을 수 있어.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억지로.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지.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어도 배가 부르면 아 미안. 이거 아직 없구나. 먹어. 저 혼자 딴 거 하고 있을게요. 나 여기 있어. 아. 가져. 관객이 아. 필요해. 아. 관객인가요, 저? 응. 영화관 냄새나. 영화관 냄새? 오니언 팝콘. 그거 굉장히 맛있는 냄새 아닌가? 아닌가? 난 머쉬룸이 더 맛있었네. 약간 배 터진 것 같은데. 씹는 게. 씹는 게 지루해졌어. 약간 허세 부르신 거. 허세충. 이로써 내 안의 허세가.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? 오늘의 그게? 내가 몇 개 먹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? 그죠. 적게 시키면 내가 만약에 모자르면은 내가 몇 개 먹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. 그래서 많이 시켜본 건데? 약간 밉어가시는 거야 지금. 내게 드셨는데 지금. 어떠신가요? 몇 퍼센트 찬 거 같습니까? 순위 배부르신 거 같은데 지금. 솔직한 말. 조금. 아, 저 이제 찼으니까 이제. 아, 그건 핑계밖에 안 돼. 배부른 거예요. 배는 아직 들어와. 아니, 두 개 남았습니다. 주문하신 거. 그래도 하나는 들어가니까 하나는 먹을게. 하나 더는 좀. 콜라. 콜라 안 되지. 배차지. 콜라는 소화제야. 어쩌라고 했어. 안 되네. 왜 남았어? 없어. 담았어. 왜? 뭘 내가 남 남겨야 되냐? 자기 원래 이거 똥캔 사면은 하나 안 마시잖아. 어 남았어. 맞아. 그래. 뭐가 그거까지만 뭐 더 먹죠.
살면서 처음 치킨 거 아니야, 자기? 햄버거 최대. 빵이 많아, 빵. 나 빵 많이 못 먹어. 기본 두 개, 치즈버거 하나, 머쉬룸 하나, 베이컨 하나 이렇게 먹은 거? 여섯 개? 내가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먹었는데 난 네 개 먹고 솔직히 말해서 그만 먹을 줄 알았어. 이상, 다섯 개였습니다. 실패의 요인이 뭐였다고 생각해? 실패의 요인? 내가 봤을 땐 머쉬룸에 좀 있지 않을까? 머쉬룸 제일 맛있는데? 근데 너무 컸어서. 아니, 빵이 커요, 빵, 빵. 그게 제발 포기할 수 없는. 다음번에도 이 메뉴 그대로 해야겠다. 그래야지 약간 비교할 수 있잖아.